네, 안녕하세요. 미스터 로드뷰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 1700명 돌파 기념 영상 및 이제 2020년 미스터 로드뷰의 신년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로 구독자 1700명을 돌파했는데요. 1736명의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미스터 로드뷰 2020년 신년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콘텐츠는 월간 로드뷰입니다.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로드뷰 콘텐츠를 업로드를 하잖아요. 그 중에 이제 월별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정말 잘 찍었다 하는 장면이라든지 놓치고 싶지 않은데 미처 못 보셨을 부분들 뭐 그런 장면들을 엮어서 이제 월말에 이제 월간 로드뷰라는 콘텐츠로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한 컷당 한 2, 3분 내외로 해서 10분 조금 넘기는 방향으로 해서 로드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두 번째로는 알려주자 로드뷰인데요. 2019년 3월 31일 날 미스터 로드뷰 첫 동영상을 업로드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2020년 3월 31일 유튜브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1년 동안 한 소감이라든지 이제 그 후에 제가 유튜브를 1년 동안 해오면서 얻었던 노하우들, 채널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큰 노하우는 아니지만 정말 사소하지만 놓치면 안 돼 그런 짜잘한 노하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.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워야 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3월 말부터 노하우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공유하자 로드뷰인데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알려주자 로드뷰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약간 다른 게 이제 이 미스터 로드뷰 콘텐츠가 진용진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게 처음 탄생을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반대로 저도 저의 아이디어를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지만 저는 실행하지 않을 아이디어를 저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아이디어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조금 다른 게 제가 약간 예시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이제 그거랑 합쳐서 동시에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. 만약에 제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시고 제작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예시 영상을 보고 이제 제작을 해주시면 좋고 또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셔도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운동하자 로드뷰입니다. 이거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세 개 컨텐츠와는 조금 다른데 이건 약간 저의 내적인 컨텐츠예요. 제가 그동안 로드뷰를 촬영을 해오면서 하루에 뭐 한 스팟을 가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텀을 두고 촬영을 하거든요. 그 텀 사이에는 편집 작업을 하는데 편집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몸이 불게 되더라고요. 체중이 불게 돼서 아, 더 이상 이대로 했다가는 정말 돼지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홈트레이닝 하는 걸 좀 알아봤었어요. 그래서 홈트레이닝 하는 것 중에 저한테 맞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게 요가라는 것을 딱 떠올리게 되었습니다. 뭐 남자가 요가 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희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가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. 네, 제가 요가를 하는 장면을 풀버전으로 담아서 그걸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. 뭐 제가 요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요가하는 모습 있잖아요. 그 시행착오가 담긴 모습들을 그냥 풀버전으로 오픈할 계획인데요. 로드뷰 콘텐츠 또한 랜선 산책의 콘텐츠인데 이 요가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이제 그 전문가님들의 그런 조언 같은 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아 이제 해봐야지 했는데 정작 실천하기에는 조금 그 장벽이 있잖아요. 처음 시작할 때 장벽들 그 장벽들을 조금이나마 허물어주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려는 것도 있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작심삼일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요가를 해야지 해놓고 한 세 번 하고 관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2020년 네 가지 계획을 제가 세워봤는데요. 첫 번째 이제 월간 로드뷰 이제 매월 말마다 제가 해당하는 월 안에서 보여주고 싶은데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을 이제 하이라이트로 담아서 업로드할 계획이고 네 번째 운동하자 로드뷰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첫 번째와 네 번째 컨텐츠는요. 그리고 두 번째 알려주자 로드뷰는 이제 3월 말 유튜브 1주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3월 말로 미뤄뒀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유하자 로드뷰는 지금 아직 예시 영상을 제작한 게 없어서 2월 달이나 뭐 늦어지면 3월 달 파일럿으로 테스트용으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단기적인 계획도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을 해볼 계획인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남겨주셔도 되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괜찮다 싶으면 괜찮다고 뭐 세 글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. 괜찮다. 네.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조금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이제 밝은 지 좀 오래됐는데 건강하게 지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제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도움 또 많은 좀 힐링 그런 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